안녕하세요. 달래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날씨가 많이 춥죠? 추워서, 감기 드신 분들도 많고 하시던데,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내일부터는 또 최강 한파가 온답니다. 올 들어서 가장 추운 한파가 온다고 하니까, 다들 조심하시고요. 지금부터 저도 조금 이제 이 아이들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, 어제 저녁에는 1도, 영상 1도라서 영하로 안 떨어져서 덥지도 않고 이대로 뒀거든요. 우리 집은 저는 다육이 키우는 방법이 이 아이들은 항상 낮에는 9시 좀 넣어서 해만 뜨면 이렇게 홀떡 다 벗겨놓습니다. 벗겨놓고 저녁에는 이제 기온 따라서 1도 이렇게 될 때는 안 덮어주고요. 영하로 떨어지면 요 위에 비닐 하나 덮어서 요 집게로 딱딱 집어넣으면 하우스가 되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해놓고, 또더 많이 떨어질 때는 요 속에 부직포를 넣는다든가, 뭐, 무릎담요를 넣는다든가,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해주고 있거든요. 딱 참. 넣을 데 없어서 요거까지도, 여기도 지금 한 200개 가까이가 들어가 있는데, 집안에도 많이 있거든요. 다육맘들은 참, 가끔 가다 실방을 안 들어가야 되는데, 실방을 들어가면요, 꼭 사고를 쳐요. 나는 사고를 안 치려고, 보다 말다, 막 이렇게 사고 안칠 거라고요. 그러거든요. 근데 어느새 또이 손가락이 또 씁니다. 어떤 데는 썼다가 안돼 하고 치웠다가 또, 저거 가져와야 살까 말까 할때또 다른 사람이 훅 가져가고 나면, 잘 됐다. 그러다가 또, 저거 살 걸, 아깝다. 이러다가 또 앉아, 또 이렇게 쳐다보면 또 예쁜 게 너무 많습니다. 싸고 예쁜 게. 원래는 다육이 값이 정말 많이 싸졌잖아요.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싸져서 다육이 구매를 할 만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옛날에 저 비싸게 샀는 거 진짜 지금 저 반값다, 반에 반값다 나는데, 그러면서 아이고, 싸니까 또 싸고 예쁘니까 하나 질러보자고 질러다가 이러다가 저러다가 하다 보면 이렇게 다육이가 더갈데 없어갖고, 이제 머리가 좀 아픕니다. 근데 다육맘들은요, 또 웃겨요. 왜 웃기냐? 구매를 해갖고 오면요, 어디를 넣는지 모르게 있잖아요. 자리가 생겨요. 자리가. 귀신같이 또 자리가 생겨요. 그래서 또 넣는데, 이제는 한계가 찼는데, 여기다가 거리대를 하나 걸려고 합니다. 요 위에다가. 긴 거를 거니까, 100짜리 걸면 여기 딱 맞거든요. 여기까지 딱 맞는데, 뭐 그늘이 좀 많이 지더라고요. 밑에요. 아이들한테. 그래서 원래는 저쪽 밖에 거 60짜리 있는데, 거기도 뭐한 몇, 제법 들어가니까 한 60짜리 있는 그 아이를, 그 거리대를 여기로 가져올까 합니다. 전에는 요 100짜리를 요쪽에 안쪽으로 하나 걸었거든요. 요 밖으로 걸까 하다가 요 밖으로 거니까 요 난간이 좀 겁이 나요. 그러고 관리가 안 돼요. 요 거리가 멀어갖고. 관리가 잘안 돼서 요 안으로 하나를 또걸 예상으로 좀 하나 가져올까 하고 있습니다. 가져와서 집안에 있는 아이들 좀큰 애들 며칠을 여기다 내놓을까 싶거든요. 그래 하고 있고요. 수연도 여기 있는데, 얘 수연은 데리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여기서 월동을 했는데, 수연은 물을 좋아하는 아이다 보니까 겨울에 물을 자주 주지 않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 하엽이 많이 지는 것 같아요. 하엽이 많이 져서 수연은 데리고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. 수연 요 데리고 가고 자리 변동을 조금 해야 되겠어요. 요 페리도토는 제가 어저께 요 밑에서 여기로 올려놨는데, 요 춥수처라도 색감이 이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, 러우도 시끄러워. 진짜 시끄러워. 환장하겠네, 그죠? 어둠추야 달이 밝은 어동동이네. 네가 시끄럽나 내가 시끄럽나 하면서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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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시끄럽나 네가 시끄럽나 해보자.
참 미치고 환장하건데.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면 이 난리를 찍으니까 영상을 못 찍습니다. 그러고 맨날 이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이놈이고 이놈이고 해서 뭐 찍을 것도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겨울 되면 이렇게 요렇게 속에 들어가가 있고 여기 또 요렇게 속에 들어가가 있죠. 집안에도 선반에 다 들어가가 있으니까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. 잘 힘들어요. 그렇다고 맨날 영상 찍으려고 다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. 힘들어. 그래서 겨울에는 영상이 많이 못 올라가요. 아 참 그러다가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는 또 저렇게 시끄럽습니다. 나를 못살게 굴어요. 못살게. 세상에. 아이고 멀쩡한 담벼락을 그 예쁜 저는 담벼락 그 삭막한 담벼락보다는 그 원래 나무가 심겨 있었거든요. 향나무 같은 그런 종류가 예쁘게 심겨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 뽑아내고 있잖아요. 저렇게 담벼락을 사면서 나를 이렇게 시끄럽게 해갖고 나를 영상도 못 찍게 그렇게 만듭니다. 그쵸? 제가 옛날에 요 선반 만든다고 요거를 있잖아요. 방에서 바깥에서 뚝딱거리고 있으니까 저 앞에 집 저 아저씨가 있잖아요. 밑에 계단 밑에서 이렇게 보더니 제가 왜요? 했더니 시끄러웠어. 세상에 사람 살면서 사는데 저렇게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요. 망치 몇 번 쳤다고요. 시끄러웠어. 이렇게 하고 오던데 저렇게 시끄러운 건 어째 참고 있지? 아이고 내가 못 산다. 못 살아. 진짜로 못 산다. 못 찍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